인데요. 혹시 장산범을 보고 이 탈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네. 탈의 원형을 알면 장산범의 비밀도 풀릴지 모릅니다. 네, 사자춤의 뭐 근호는 오온이나 얼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신라 5기에 보면 산녀라는 그 상상 속의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녀라는 동물이 사자 동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산녀에서 이렇게 도입돼서 사자춤 만들지 않았을까. 사자탈은 산녀일 가능성이 크답니다. 이게 산녀예요. 얼핏 사자를 닮았지만 상상 속 동물이라는 산녀. 이리 와서 한번 보세요. 장산범도 그저 상상 속의 동물인 걸까요? 여기 지금 새가 특이하죠. 이름이 백년조인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능히 잘하는 새예요. 앵무새를 지금 표현한 거죠? 그렇죠. 알고는 실제로 보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새가 너무 재밌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아, 잘하네. 새. 실제로 존재하지만 직접 보지 못하고 전해들은 이야기는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앵무새에 대하여 전해듣고 만들어진 상상 속 동물 백년조처럼 산녀 역시 장산범을 본 누군가에게서 전해듣고 그린 그림이 아닐까요? 진짜로 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확인 생명체일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거를 겪은 사람들한테는 자기 뭐 자식들이나 자손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내가 얘기는 있었다. 장산범이 존재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과 선진화란 이름 안에서 우리 땅에서 우리 동물들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장산범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지만 믿고 싶고 찾고 싶은 이유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은 아닐까요? 수상한 물건 때문에 온 가족이 고민에 빠졌답니다.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아니,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이요. 건아 학생이 우리를 빌라 뒤편으로 안내하는데요. 우와. 아, 이거. 그곳에 가자. 검은 봉지 몇 개와 수박이 창가에 놓여 있습니다. 가 잠깐 이렇게 놓고 잠깐 여기다 놔두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계속 막 봉지로 갖고 다 놓는 거예요. 막 며들마다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봤는데 계속 여기 쌓아져 있더라고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누군가 2-3일에 한 번씩 물건들을 꾸준히 가져다 놓는다는데요. 비닐봉지 안엔 먹을거리와 나무 숟가락과 같은 생활용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포장된 비빔밥까지 들어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한 살림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건안의 식구들은 물건을 두고 가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데요. 이사 온 지 두 달. 창가 물건들의 처리 문제가 가족들 사이에 큰 골칫거리가 되었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두자니 상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두 달쯤 안 된 것 같아요. 봤을 때 뭘 주로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아, 내용물 그냥 먹을 거. 어제는 수박도 갖다 놓으셨고 그냥 인스턴트 이런 것들. 식품 같은 것들. 건아네가 이사 온 뒤 두 달 동안 대략 봐도 2-3일에 한 번꼴로 새 물건들이 계속해 추가되었답니다.
혹시나 정말 필요로 해서 그분이 갖다 주시는데 괜히 우리가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그분한테 좀 어떻게